저희 26장은 후회에도 변화, 이 세 가지 단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폭력 대학 그 워크숍을 듣다 보면 이제 MVC 1, MVC 2라고 부르는 워크숍도 있거든요. 1, 2, 3. 이제 처음 강좌를 이제 듣고 두 번째 강좌 되면 이제 MVC 2라고 보통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자기 공감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학 그 책에, 마셜이 쓴 책에도 보면 자기 공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읽고 싶은 구절을 한번 읽고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으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도 함께 나아진다.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가치세계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을지 모른다고 알려주는 알람과 같다. 죄책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변화하고 탈바꿈한 것이다. 문제는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바뀌었을 때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죄책감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결과다. 죄책감을 극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 행동이 자신이라고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수치심은 자기 판단과 해야만 한다는 말들을 불러들인다. 우리는 자책하기 시작한다. 그게 변화를 위해 동기를 불어넣는 방법이라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예, 혹시 살면서 이렇게 후회 같은 거 하세요? 하세요? 네. 최근에 후회한 적 있으세요? 최근에 후회한 거? 네, 있어. 네, 혹시 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친구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네. 혹시 전화 통화로 영어 공부하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어나 외우는 게 어떨까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기분을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운해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판단대로 얘기를 해버렸구나라고 후회를 했었어요. 영어 공부를 좀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친구한테 그래도 전화로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 좀 실제로 선생님 진짜 도움 주고 싶으셨던 표현이었어요? 그게 이제 전화 통화로 회화를 연습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런 거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 뿐인데, 저는 그냥 단어 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되게 많이 기분 나빠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물어보지 않은 질문에 마음대로 답변을 해버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다르게 할 걸 이렇게 좀 아쉬웠겠어요. 그냥 질문에 답이나 잘할 걸. 그냥 물어보는 정도에 내가 네. 같이 네. 이렇게 반응할 걸 이런 네. 생각이 드셨구나. 예. 그 친구 마음도 좀 살피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죠? 네, 좀 더 좋은 방향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는 저의 판단이었을 뿐이고, 제가 좀 너무 마음대로 판단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매 순간 매 순간이 후회되세요? 약간 뭐 선택해야 하는 데 있어서 1번을 선택하면 2번을 후회하게 되고, 2번을 선택하게 되면 1번을 후회하게 되는 약간 선택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가장 후회했던 게 이제
옆에 있는 연인한테 이제 서운했던 감정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게 아니었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줬다는 거에 그냥 지금 나는 화가 났어. 난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말하면 쉬울 일을 그냥 너가 알아서 눈치채라. 아, 말 안 하고 네네, 그런... 이렇게 이 정도 내가 그냥 비언어적으로 그렇죠. 했으면 네네. 뭐가 알아야지. 네네네네. 이 정도도 몰라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뒤 전개 상황 없이 네. 화를 내고 이제 한 몇 분, 몇 시간 후에 사실은 그때 이러해서 화를 냈었던 거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좀 여유롭게 나는 그런 걸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이렇게 특히 연인 사이면 내가 꼭 말로 그걸 다 그쵸? 하지 않아도 상대가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근데 꼭 그러다가 좀 이렇게 그쵸, 싸움이 커지죠. 싸움이 있는 거죠. 네, 선생님 그래도 나중에 표현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선생님 저는 그 뭐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저희 딸한테 뭔가 이렇게 훈육할 게 있었는데 저랑 이제 저희 와이프와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셋이서 얘기하자 이래서 처음에 좋은 취지로 앉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끝나가고 제가 할 말이 다 끝나고 와이프 텀이 됐는데 와이프가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와이프 말하는 표현이 저한테도 명료하지 않은데 얘한테도 안 명확할 것 같은데 하고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애가 더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염려하는 마음이 돼서 여보 하니까 와이프가 저희끼리의 암묵적인 그 약속이 끼어들지 않는다가 있는데 제가 그 순간 여보 근데 자기 말 할 때 이 말은 하니까 갑자기 눈을 탁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럼 나 말 안 한다 하고 방에 확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 너무 후회했어요 제가 좀 참을 걸 그리고 좀 와이프 입장도 내가 지켜줄 걸 와이프를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어줄 걸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좀 후회라는 그런 감정이나 이렇게 좀 아쉬워하거나 좀 이렇게 불편한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건 잘못됐다고 예전에 되게 많이 여겼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좀 그걸 좀 다르게 보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까 좀 같이 읽었던 부분 중에 우리가 되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우리가 한 행동이 자신이라고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잘못된 사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트집 잡은. 생트집 잡은 애인. 좋아요. 사랑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은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 좋아요. 네. 그렇게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기에는 나란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이 그렇게 딱 그걸로만 정인 일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저는 제가 그때 아까 잠깐 표현했지만 왜 이게 후회가 됐을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존중해주지 않은 마음. 네. 와이프 입장도 좀 잘 존중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한 통로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가 혼란스럽지 않고 막 양 사이드에서 얘기하면 애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 입장도 배려하고 일관성 있게 아내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소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서 되게 후회가 됐어요. 두 분은 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사실은 충족되지 않아서 화를 냈던 건데 그
그게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화를 내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쿨하게 받아줘서 오히려 그게 더 미안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싸웠으면 더 싸움이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 속은 편안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이해해 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면 죄인이 되겠구나. 마음이 더 이렇게 불편했어요.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다시 나를 돌이켜봤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좀 그때 내 마음을 좀 더 알고 싶다. 네네네. 좀 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다르게 해보고. 네네네. 좀 아쉬우셨어요. 선생님은 혹시 그 아까 표현할 때 하고 난 뒤에 후회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들리기로는 그냥 그 친구의 묻는 질문에 그냥 그 친구에 맞춰서 좀 내가 해줄 걸. 네,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한 선생님 뭐가 좋으세요? 훨씬 더 좋은 관계 티키타카가 되겠죠. 아, 뭔가 좀 잘 소통하고 좀 우정도 좀 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관계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 그걸 여기서 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 같으면 여기서는 뭐 내가 남자친구한테 미리 말을 좀 잘 할 걸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 걸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을 알아차리는 거죠. 선생님 같으면 내가 그 160쪽에 초록색 부분인데 친구의 입장을 좀 배려하면서 내가 맞춰서 말할 걸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알아차리면 실행에 실제로 옮길 때는 우리가 요 생각기에 욕구를 보는 거예요. 피폰에 대해서 욕구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 욕구라는 말을 만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욕구를 번역을 한번 해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제 욕구를 찾아주셨듯이 존주 배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욕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야만 한다 뒤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한테 그걸 미리 좀 알려주고 그리고 잘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좋은데 사실 낭비되지 않을 감정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서로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주지 않아도 될 상처를 주게 되니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상대랑 보내는 어떤 소통이 좀 효율적이면 좋겠고 우리 원활하게 잘 소통되고 그다음에 내 말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좀 잘 전달되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될 텐데 그게 좀 뭔가 아쉬운 거죠. 네네네.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선생님 혹시 그 아까 그 친구한테 그렇게 내가 그 친구하고 맞춰서 표현한다면 좋은 관계 그리고 우정 그리고 연결 이렇게 될까요? 그걸 이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이제 그 아래쪽에 그래서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이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이 너무 좀 좋았던 한 부분이 뭐냐면 163쪽에 보면 긍정적 동기 찾아내기 바로 위에 달콤한 고통에 연결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마음속에 그 작용을 그려보며 우리 삶 안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아쉽고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순간 그렇게 했는 게 못내 아쉽다. 이렇게 할 걸.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고 좀 작가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름 붙인다 이런 말이 과거의 나를 잊지 않고 좀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로 좀 저는 들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구나 이렇게 좀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 그냥 후회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제 예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도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그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는 그 뒤에 이제 어떤 다른 동기나 욕구가 있는데 저도 아까 그 아내에게 있잖아 하고 말을 제가 끊고 제 당신 말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어떤 걸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확한 의사 전달? 네, 네 그것도 있었어요. 네. 또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화목한 가정부부. 네,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이걸로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좀 와이프 말이 너무 셀까봐 약간 긴장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아이한테 그런 표현이 가면 좀 더 좋겠다, 명확하게 가면 좋겠고. 아이가 그런 걸 좀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해볼 거라고 좀 아쉽네요. 혹시 제 얘기 듣고 선생님들은 선생님 사례에서 좀 그때 그 순간 표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선생님 같으면 그냥 표현 안 하고 이렇게 꼭꼭 이렇게 하면서 알아주지 이렇게 할 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야만 알아지는 건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그냥 뭔가 내가 하는 조그만 움직임이나 행동에도 감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관심과 사랑이에요. 네네네, 그쵸. 네. 그리고 좀 신뢰도 네네네네. 선생님과 보낸 시간이 깊은 만큼 선생님이 힘들 때 내가 굳이 자꾸 그걸 드러내지 않더라도 네네네. 그냥 말없이 좀 많이 힘들어 하고 물어봐주면 어땠을까. 그쵸. 그런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그 친구가 너 영어 그거보다 단어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선생님 하셨을 때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이 친구한테 그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은 저는 그거를 보내고 나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어요. 보지도 않고 제가 훑어보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지? 그 당시 보내고 난 뒤에 알아챌 정도 좀 바로 선생님 알아차리고 후회가 됐지만 당시에 보낼 때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는 이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더 좋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보내신 거 아닐까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후회되는 행동할 때도 선생님도 어떤 동기가 다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후회하는 나도 있고 그 순간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했던 나에게도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기 전에 그리고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그 순간에 나를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드러낼 용기를 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이해. 네네네. 선생님 마셜이 그 비폭력 대화를 만든 마셜 로젠버그가 자기 공감을 하면 자기 이해와 명료함이 생긴다고. 선생님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런 후회를 기존 방식대로 내가 좀 그냥 내 맘대로 판단하는 나야라가 아니고 내가 그때 말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고 후회하는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차린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경험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한번 보낼 때도 검토를 몇 번씩 하겠죠. 내가 지금 혹여나 나만의 욕구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강요를 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멋진 부탁이네요, 선생님. 그 비폭력 대화에서는 그렇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작은 행동을 부탁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164쪽에 네 번째 문단에 행동 방침이 구체적일수록 다짐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 네, 선생님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실제 몇 년 전에 한 5년 됐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모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는 방식이 주로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한 명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웃기거나 이렇게 재미를 좀 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셨는데 그분이 아프셨던 얘기로 내가 좀 신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아픈 거야 라고 제가 좀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서 말을 하고 막 우리끼리 웃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불편할까 하고 집에 와서 이걸 한번 써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남을 까면서 이렇게 뭔가 하고 한다는 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냥 좀 다른 사람도 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좀 더 들을 걸 이런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대화하지 못했던 거에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순간에 그럼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좀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좀 관심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얘기 재밌게 끌고 가고 관심 받고 싶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웃는 거 보고 싶고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좀 욕구를 알아차리고 난 뒤에는 선생님이 스스로 이렇게 내가 문자를 확인해야겠다 하고 자기 부탁을 떠올린 것처럼 저도 부탁이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탁이 떠올렸냐면 남을 까지 말고 나를 까자. 그 나를 좀 이렇게 그것도 내가 너무 비하하는 거 말고 내 주변에 재밌는 일, 웃긴 일을 다른 사람 신기할 만한 건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그냥 뭔가 유머러스한 거 가족이 비하되지 않고 그냥 재밌었던 거 이런 걸 얘기하자 이런 부탁으로 좀 바뀌었는데 훨씬 그 뒤에 제가 마음도 편하고 즐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진짜 주변을 계속 또 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긴 한데 선생님들도 계속 하시면서 조금씩 한번 알아차리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